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중국은 어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WTI가 무려 3.8% 그리고 브렌트유가 무려 3.6%나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원유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이 국제유가가 잘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자동차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큰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 만큼 요즘은 작은 하나의 이슈에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간밤에 나왔던 대외적인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에서 먼저 개장 함께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삼성그룹주들이 계속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에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더더욱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유가에 대한 반등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되면서 관련 업종들도 주요 경기 민감 관련해서는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연출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증시도 빠지기가 힘든 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만큼 하방 경직이 좀 강하다라면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전까지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확보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학, 정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방 경직이 된다라면은 더더욱 중소형주에 대한 안정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판매도 순환매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연말까지 조금 더 시장 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께도 개장선 체크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 자체도 일단 양시장 모두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는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완성차 업체 가운데 물론 이제 기아차처럼 실적이 좋았던 종목은 현대차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마땅히 코스피 시장에서 접근 전략을 세울 때 차별화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여타 어떤 업종별로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집중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화학, 정유 우리가 흔히 차화증이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 정유 업종 가운데서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또 효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에서도 기아차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가운데 현대차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에서도 만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타 부품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아직도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실질적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 자체도 과연 지수의 흐름 자체는 2060포인트 자체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에 대한 차별점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먼저 일단 우리 양시장 모두 지금 어제에 이어서 상승 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일 잘 오른 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는 김태환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장 자체, 코스피 시장 자체도 현재 예상 지수가 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크진 않지만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자체도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흐름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 자체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출발은 순조롭게 하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될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 가담해 주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4일 만에 순매수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떠올라갈수록 이제 위축된 그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5.62포인트 상승해서 2054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현재 1.88포인트 올라서 684포인트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 흐름 자체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한다면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올라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대형주 가운데서도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또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면 마구잡이 식으로 동반적인 매수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적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눌림 목표 중시에 매수에 가담한다면 상승 기조가 꺾어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률 자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석을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림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김태하 멘토님께서는 오늘 시장 실적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개장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업종 흐름들을 살펴본다면요.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화학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나 동반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 전기전자 섹터에서 삼성전자가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빈 공간을 SK하이닉스가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어제까지 삼성그룹주와 LG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하셨는데요.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기전자가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면요. 현대기아차가 오늘도 이 완성차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학 업종군들, 정유화학까지 모두 연결되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고점을 상회한 높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쉬웠던 낙폭과대 업종이 있죠. 건설 그리고 기계 철강 종목군들도 오늘은 낙폭과대를 조금 더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주들과 은행 생보사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금은 혼부합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은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조정, 일관된 횡보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다른 업종들까지 살펴본다면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모습들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지수가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강하게 연출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종 지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이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에 대한 영향을 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넷 장비까지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한 인프라 구성까지 예측된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인터넷 관련된 장비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하락이 나왔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연말까지 내수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수가 강보합권 이상으로 올라가는 만큼 전체적인 종목군의 분위기는 올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SKT와 CJ 힐로비전으로 움직였던 통신 방송 업종이 오늘도 또 잘 오르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출발부터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멘토님께서 자세한 수급 상황 봐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경향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시장 첫부터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561억 원 순매도로 보이면서 3일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13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를 일단 가담하는 그 모습인데, 적극적인 매수세로 일단 전환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145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그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 삼성전자를 필두한 그 외국인들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약간 탄력이 둔화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일단 차화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동반적인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81억 원 현재 순매도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38억 원 순매도로 보이면서 4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어지면서 악수권 흐름이 좀 보여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5일 연속 순매수를 가담해주면서 254억 원 현재 순매수 가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과연 백오테이션이나 콘탱고 상황의 시장 베이시스에 맞게 선물 시장에 또 변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매도는 하고 있지만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 가능할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전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130원마저도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90전 하락한 1130원 20전에 대장했고요. 개장 이후 1128원 50전까지 추가 하락했습니다. 시간 현재는 112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위험 선호도의 상승은 국제 유가가 이끌었는데요. 12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8%가량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는 미 국채 수익률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이를 반영한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달러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위험 선호도 상승에 따른 위험 통화 강세 압력이 작용했고요. 어제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강세를 보인 호주 달러의 영향도 동시에 받은 결과입니다. 달러 1결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30원 90전 수준에서 뉴욕 여기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권은 지난 10월 19일 1120원 60전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10월 29일에는 1145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써 시장은 1120원 60전을 단기 바닥으로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달러권의 기술적 조정 시기와 글로벌 위험 거래 시기가 겹치면서 달러원의 조정이 다소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험 선호도 증가 시 나타나는 달러화 대비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때 달러원은 1120원대 중반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선호 증가의 흐름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뉴욕 증시의 경우는 과매수에 대한 우려가, 또 미 채권시장의 경우는 과매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위험 선호 거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익실현 조정의 명분이 미 고용지표의 발표 이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제조 고용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부진하게 나온 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오늘 발표제는 ADP 민간 고용이나 또 ISM 서비스업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올 경우 이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겠습니다만, 이는 뉴욕 증시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면서 달러원이 상승세를 재개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25원에서 1135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3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먼저 지금 코웨이가 무려 3분기 영업이익이 30%나 올랐다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지금 코웨이가 2% 훌쩍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두 분께 모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코웨이가 최근에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된 날이 있었는데요. 날짜가 10월 20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크게 상승 보였다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큰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뭐 순환매가 나왔으면은 그 자리를 또 채워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호재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역할이 좀 클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이처럼 국내 시장에 대한 판매가 이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욱 여기서 이야기를 박차할 수 있는 것은 이 코웨이가 CJ와 그리고 중국의 기업의 피인수 기대감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좀 더 가파른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인수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피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를 더 넓힌다라면은 이 코웨이에게는 좀 더 이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도 9만 원대 초반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웨이를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 극대화하시는 부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9만 원대 초반대, 9만 원대 이하대에서 분할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앞으로 코웨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웨이 김태하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실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3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깜짝 실적이 호조로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에 대한 그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제외하더라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나오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주가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접근 전략 자체가 일단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웨이가 현재 시간 기준에 전일 대비 1.8% 정도 상승해서 91,7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도 10월 달에 한번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최대주 지분 매각과 같은 이슈가 약간 시장에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단기적인 눌림목이 좀 들어왔던 그런 모습인데 이와 같은 부분 자체를 실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주가 자체의 반등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현재 수급진 동향을 코웨이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도 최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 같은 코웨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를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세우면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어떤 기조 자체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추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 자체가 눌림목 조정이 오늘 정도의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서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역시 9만 원 정도 초반선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9만 원 정도 초반선까지 밀려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결국 분할 매수 관점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9만 2천 원 정도 선 이하권부터 실질적으로 1분법, 2분법, 3분법 정도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저가적인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전략 자체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전 아마 10만 7천 원까지 주가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렸던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10월 달에 한번 반등을 하게 주고 난 이후에 윗골을 길게 달면서 밀렸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는 일단 손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상승하는 그 시점 속에서의 분기점 자체는 분명히 10만 원 선이 돌파되기 전 9만 8천 원, 9만 9천 원 정도 수준에서 강한 저항대의 매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가격대 자체가 돌파가 되어져야만이 중기적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를 좀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직 매수 접근 자체도 단기적 오늘 사서 이번 주 금요일날 매도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 정도의 접근 전략을 세우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전략은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님도 코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분할 매수 가져가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NC소프트가 3분기 영업이익이 505원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년 대비 37.8% 감소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좀 부진한 실적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왜 감소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광 멘토님, NC소프트가 실적이 부진했는데 좀 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봐주시죠. 일단 NC소프트에 대한 이 주요 게임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감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 주력 시장이 이제는 온라인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영향력을 좀 미치지 못했나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오늘 나타냈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앞으로 이제 4분기 또 내년까지 지켜봤을 때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까지의 주가 하락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로 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한 IP 확보가 되고 있고 또 모바일 게임 이외에 다른 이제 온라인 게임의 시장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NC소프트와 같이 이 모바일 게임이 주력이 아닌 온라인 게임의 주력 회사들을 새롭게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C소프트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권해드린다면요. 넥슨 GT에서 좀 NC소프트를 놓아준 느낌이 들긴 하지만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이 다른 중국에 대한 기업에서 다시 한번 더 NC소프트를 또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글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지분에 대한 지분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NC소프트는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이 관심은 좀 더 뉴스로 좀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게임 산업들이 좀 더 이 IP를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온라인 게임 회사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니아층이 좀 두터운 NC소프트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마켓쉐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실적 터라운드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 부담감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8만 원 선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싼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추세가 더 하방으로 이어 진다라면은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구간대에서 18만 원에 머물러 있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라운드 된다라면요 제한적인 박스권 형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8만 원 선과 25만 원 선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일단 실적 부진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광훈 멘토님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NC소프트 김태환 멘토님께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또다시 실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NC소프트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37% 이상의 좀 급감을 하면서 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영업이익이 뭐 축소가 되면서 마이너스권에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다만 작년 동기 대비 80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500억 원대까지 좀 축소가 되어졌던 부분,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액 자체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일시적인 어떤 일회성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 급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외형 자체도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리니지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중독성이 있는 그런 온라인 게임이다라는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NC소프트 주가가 실질적으로 게임주들이 최근 흐름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분간 차질을 하면서 매출이 좀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하반기에 이제 올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정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또 프로모션을 가미하면서 신작 게임들과 함께 이 같은 시장의 침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 주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키가 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그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이 NC소프트 주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여전히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2%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같은 물량들 자체를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관들이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가가 184,500원, 저를 대비 그 4,000원 정도 수준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등 현재 주가 자체가 300일선의 지지 라인 자체를 살짝 이탈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가의 반발 매수에서 일시적인 그 반등 자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60개월선의 저항 구간 자체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 자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현재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크게 걷어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빠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담하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물론 2014년도 정도까지 저점까지 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엔소프트 주가 자체 하방 경직성이 중요한 가격적인 가격대가 17만 5천 원의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8만 원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17만 5천 원 전후한 시점 정도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신규주 매수 관점 좀 더 늦추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종목 자체 그러면 조금 더 빠졌을 때 과연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들이 많이 좀 들 텐데요. 저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큰 폭의 반등 자체는 단기적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면 현재는 좀 적극적인 그 매수 관점보다는 좀 더 물타기 접근 전략 자체도 좀 뒤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밀렸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에 최근 많이 빠졌다는 구간 속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목표치를 19만 원 선 정도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짧게 끊어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 작업을 현재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접근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신 다음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주신 만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3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1%나 증가했다면서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증권주 전반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 이광무 멘토님께서 봐주시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 일단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증권 이제 그룹사가 인원 감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좀 펼쳐나 했죠.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좀 개선되는 효과를 좀 얻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메리츠 종금증권 같이 또 메리츠 그룹과 같이 이런 인원 감축을 통해서 재무제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증권주의 한 종목으로서 좀 바라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이 재무제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요. 지난해 사실은 조금은 그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증권 종목군들을 한데 묶어서 같이 동일한 방향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본다라면요.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증권 시장을 이제 다시 문의하는 이제 새로운 신규에 대한 그 고객층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마케팅을 좀 새롭게 정부 정책 지원 정책과 함께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변화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증권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 신규 회원들을,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기대해야 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반전의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증시가 2050포인트 때까지 좀 더 확보한다라면은 증권주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증권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좀 필요하겠지만은 연말까지는 증권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일단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증권주 상황과 전망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금 더 들어볼게요. 김태환 멘토님께서도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과 증권 업종 봐주시죠. 네, 증권 업황 실질적으로 PBR이 0.5배 수준입니다.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건 사실인데요. 3분기 실적 자체가 제가 목요일 리포트업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난주도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증권업황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업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ELS 상품에 대한 손실과 관련해서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3분기 이익이 709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좀 강한 어떤 그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전에 채권의 비중도 좀 많기 때문에 업황한 것과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증권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ISA 그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래도 실망스러운 수준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2분기 자체에 대한 그 실적 대비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종합자산 그 관리계좌의 도입과 함께 종합적인 그 투자 컨설팅사 종합관리적인 그 부분에서 대형 증권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자를 필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1100% 정도로 이제 ALS 상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비율 자체가 육박하는 그 증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종합적 그 지금 이제 대형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전반적인 같은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증자의 가능성 자체가 분명히 있다. 레버리지 비율 자체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원 해임과 더불어서 영업정지 이와 같은 카드까지 내걸면서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중소형 증권사 대비 메이저 증권사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시중에서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도 말씀을 드렸고 IB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는 키움증권 정도만 좀 축소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메리츠 종금증권 자체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오늘 실적 자체가 좀 호조를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미 9월 달에 메리츠 종금증권이 9월 29일 날 5,450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켰지만 결국은 저항대의 매물들을 맞고 나서 또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자체가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실적은 일단 뒷받침이 되어졌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주체에 가담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메리츠 종금증권 다른 여타 증권지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정도에 갇혀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증권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도 다른 여타 증권주들이 빠지는 시점 속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최근 이제 6,825원 6월 11일 날 고점 대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른 여타 증권주의 바닥을 끼고 있는 증권주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심지어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밀리는 관점에서 5천 원도 이하권 정도에서 좀 서서히 좀 물량을 좀 담아놓고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물량을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크게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일단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략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NC소프트가 조금 주춤했던 반면에 지금 다른 게임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게임빌이 신작 제노니아 S가 글로벌 시장에 출격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신규 종목이죠. W게임즈가 상장 첫날에 강세를 보이면서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게임주에 대해서는요. 이광문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이제 게임주 게임빌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도 같은 이유로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 10월 말부터 해서 이 해외 시장의 진출 모멘텀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말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이제 FPPS라고 해서 총싸움 관련된 이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무발 게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진출에 대한 그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RPG 게임이라고 해갖고요. 일단 진행형의 게임인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 스토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시장 그 새로운 이렇게 시장 진출을 좀 그 순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호재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빌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게임 마켓쇼를 한다라면은 애플 스토어와 그리고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시장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게임 시장 진출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또 새로운 성공도 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텐센트와 같이 합작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뉴스, 가시화된 뉴스들도 앞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빌은 이제부터는 바닥을 좀 탈출하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신규 종목으로서 이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게임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 10월 말에 급등했던 자리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타나 있는 자리지만은 충분히 바닥을 확인했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8만 원대는 꾸준하게 지켜준다라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적인 그림을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에 매각설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 소식을 부인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요, 김태한 멘토님께 여쭙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좀 해프닝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죠? 네. SK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좀 강한 급등을 보였지만 매각 자체에 대한 그 부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오히려 또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 이거 대우조선해양 주가 자체 그래도 전일 7% 이상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가 어떤 매각 부인과 함께 주가 자체가 또 4%나 반락되면서 현재가 6,72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본사 사옥 매각과 관련된 그 협상 자체가 이번 주말 정도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자체가 분식회계와 함께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은 급락을 보이면서 바닥권을 보이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각 가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이와 같은 그 조선주 가운데 부실한 조선주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각 가격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차후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매각 절차를 좀 밟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전망치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들 최근 뭐 회계 절벽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좀 칼을 빼들어서 내년부터 이와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투입되면 매출을 잡아 봤던 이와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즉 공사 진행률에 맞게끔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공시를 함과 동시에 진행률과 함께 원가 투입과 대일 관련되어서 매출이 발생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전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뭐 이다지 지금 매각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좀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다져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주 매수가 있지만 잠시 좀 매수했다. 일시적인 재료에서 반짝하면서 좀 수익을 보겠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추이를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진중공업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 고조와 더불어서 일단 그 한진중공업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등 폭이 크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주요한 이슈 자체는 이제 자산 매각에 대한 성과와 함께 일단 최근 들어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멘텀까지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바닥권을 좀 이제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의 주가 자체는 현재 강한 매물대가 4,900원 후반대부터 5,000원 정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매수에서 주가가 돌파가 되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한진중공업의 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저가 매수에 가담해서 일시적인 반등만 노리는 정도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장기적 관점 접근 전략도 우리가 업황이 회복되는 여부 이전에 물론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좀 지루 답답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결국 던져버리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좀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이야기 들었고요.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멘토님께 한 번 더 여쭐게요.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 자동차 판매량 호조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는 어떤가요? 네, 자동차주 물론 좋지 않다는 얘기들도 업황 계속 나왔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자동차 업황 부품주 관련하면서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현대차부터 간략하게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자체가 3분기에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로컬된 그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맥을 좀 못 추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 12만 3천 원의 7월 달에 저점 대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만 원 정도 선까지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이보다 약간 더 높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이와는 반대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SUV 판매량에 대한 갭을 메꾸기 위해서 8월 달에 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중국 시장의 침투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다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분명히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6만원 선이 돌파가 되어지는 구간부터는 또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규직 매수 관점은 역시 눌림목 조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적가를 좀 잡고 가면서 6만원 근접한 가격대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일시적인 그 차익 물량들 조금씩 추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현대차는 조금 더 눌림목을 더 기다렸다가 접근한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결국 기관 투자자가 살 게 없으니까 이런 완성차 업체들 주가를 사서 일단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여기서 고점에서 눌림목을 받기 전에 또 매수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유가가 급등했죠. WTI가 3.8%나 오르면서 오늘 정유화학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화학주 어떤지는 이광우 멘토님이 봐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을 해서 왔는데요. 일단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이 시장의 순환매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호재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 안에서 개별적인 자사 이야기들과 함께 운영적인 좀 참 좋았는데요. 일단 공급가의 우려가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국제 유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정유 화학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4분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종목군들을 위로해서 따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정유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동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손에 쥐더라도 좀 다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학 업종군들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더 직접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그 화학 정도의 화학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주요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화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C라든지 또 롯데케미칼 이와 같이 중국 시장을 또 타겟을 더 집중하고 되고 있는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주 이외에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더욱더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간단히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멘토님. 네, 시추 자체가 코스피 시장도 약간 달리기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의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권 반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승 기조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만큼 우리가 지수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은 계속 여러분 께서 유지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을 접근한다면 크게 손실 없이 단기적인 수익도 분명히 거둬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광문 토님도 전략 주시죠. 네, 시장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의 하방 지지를 만들었다라면은 이제는 시장을 안에서 이제 종목별의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출주 관련해서 환율적인 수혜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봤다면은 이제는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다면은 소비자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좋고 중소도 좋은 긍정적인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투자 심리를 좀 더 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내수 소비지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태현 멘토님은 강연에 가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또 전라북도 전주로 갑니다. 양반의 고장 또 전주로 가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한타 정권 전주 지점으로 오시면 되고요. 한남통신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시간은 오후 2시니까요. 여러분께서 1577-7451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하반기 업종과 함께 여러분께서 꼭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광 멘토님은 공개 방송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시간 맞추고 10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2주간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연말을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 종목 선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목 발굴 이 부분들 같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현장에 와서 함께 포트폴리오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강연회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샘플러스 이공 멘토와 함께 오늘 일장 출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시장 지금 현재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자동차, 여행, 에너지 등 업종 대표주 순환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중공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10월 자동차 판매 호조,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중소형주 실적 시즌 도래,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유지, 실적과 수급 개선주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은 사실 뭐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다행스럽게도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에너지주 SK이노베이션, GSSOE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반등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자동차 쪽에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여행주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주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뭐 SK그룹에서 계속해서 뭐 CJ 헬로비전, 뭐 대우조선해양 인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시장에서는 이제 M&A 이슈들 예,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 쪽도 대우증권이 어제 이제 그 인수 입찰, 예비 입찰을 받았는데 네 군데에서 이제 입찰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좀 M&A 시장이 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따졌을 때는 사실 뭐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 또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순환매만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순환매 박스권 장세에서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뭐 기관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11월 2일,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매도로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점진적인 매수세가 좀 강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다. 연말에 또 금리 인상 이슈를 또 아직은 이슈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라는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6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화두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뭐 또 이제 반대 부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번 주 내내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제 실적이라던가
뭐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뭐 주식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쪽에서는 뭐 다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소강 상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를 이제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만 한번 본다면은 대형주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뭐 삼성 SDI, 네이버, LG화학, 한국항공우주, 지하차, KCC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예, 이렇게 좀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예, 실패 확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시황 점검과 함께 전략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131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714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31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58계약 순 매수, 외국인 874계약 순 매도 중이고 기관 546계약 순 매수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콜옵션 개인 11,678계약 순 매수, 풋옵션 3,304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279계약 순 매수, 풋옵션 4,401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4,246계약 순 매도 중이고 옵션 930계약 순 매수인데, 지금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오늘 시장이 좀 갭상승을 좀 시작한 데에 비해서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콜옵션 쪽에 좀 매수 비중을 좀 싣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으면서 이 가격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상승 2차 저항선이 258, 하단 1차 지지선이 252,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오전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결국 255 상승 돌파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갭상승을 시작했으나 매수 수급이 약한 모습으로 하락 모습이 좀 진행 중이며 10시 반 전에 252가 하락 돌파되지 않으면 떨어지면 매수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 모습입니다. 일단 무난하게 253 가격 부근에서 좀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오전 내에 255 가격 상승 돌파 여부가 어제에 연이어서 오늘 시장이 좀 관건이 될 예정인데, 일단 현재 수급 동향으로 좀 보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 전에 252가 하락 돌파되는 모습만 좀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253에서 255 사이에 박스권 형태의 시장이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의 저점을 당일 저점으로 보시고 저점 부근 가격에서 좀 매수하셔서 수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드린 순간 현재 가격이 한 252.70 정도 부근 선인데 조금 지켜보고 계시다가 10시 반에 250 가격이 돌파되지 않으면 매수를 좀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서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